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조원리의 여덟 번째 파트인 수수작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고받는 작용이라는 의미죠. 네, 보세요.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에 관련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예,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긴 합니다만은. 예. 하나님과 만유 원력은 당신의 이성성상이 상호 관련을 갖게 하기 위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게 합니다. 네, 하나님과 만유 원력은 당신의 이성성상이 상호 관련을 갖게 하기 위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게 합니다. 공용, 공이. 네, 하나님께서는 자체 내에 영존하는 이성성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보십시오. 만유 원력에 의하여 상대 기준을 이루어서 영원한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 내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그 이성선상 완전한 상대 기준을 조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 기대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 내에 이러한 수수작용은 피조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힘을 발생합니다. 물질세계, 미생물, 식물, 동물, 인간 모두가 네, 하나님 피조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만유 원력은 피조물이 이성성상의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만유 원력은 상대 기준을 조성하게 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하는데 공생, 공용, 공유,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 하죠. 네. 동물과 식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서로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동식물 사이에서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 벌과 꿋의 수수작용 등에 의하여 그들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유는요, 원인적인 힘이고 수수작용은 결과적인 힘이다. 네. 인간의 호흡작용, 들이심과 내심의 그 인체에도 그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인간 육체는 그 생을 수수작용을 통해서 유지하는데 호흡작용도 그렇고 동맥과 정맥의 순환작용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세포와 조직 간의 소비와 영양분, 또한 신경 계통에 있어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하고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인간은 누구에게나 바른 것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양심의 힘만은 뚜렷하게 그 내부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의 법칙, 생명, 본능, 양심.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힘은 반드시 수수작용에 의해서만 생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작용의 힘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네, 보십시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은 언제나 진리와 선, 즉 하나님을 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거를 의미하고 양심도 어떠한 주체에 대한 대상으로 서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하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 이 양심의 주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양심의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강력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는 즉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네, 보세요. 그 주체이신 만유원력, 상대기준 조성. 양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 타락 인간에게 이러한 양심의 작용이 없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하시는 복귀 섭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것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양심의 힘만은 뚜렷이 그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보겠습니다.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수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서로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의 관계를 맺어 그와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뉴얼력은 상대 기준을 조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수익의 관계를 맺은 일체를 이루신 분으로서 오직 한 분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체 불가분의 분이셨죠.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과 완전히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되면 창조 본성을 복귀하여 하나님과도 술사경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도 일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인간의 중보가 되는 동시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며 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에 의하여 예수님을 중심하고 인간 사이의 횡적인 수수의 회로를 회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종적인 수수의 회로를 복귀시키려 하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또한 말씀 주십니다. 만유원력에 의해서 모든 피조만물,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연, 개인, 가정, 종교는 상대 기준을 조성하고 서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수수작용은 조화와 평화와 함께 살아가는데 근본이 됩니다. 공동목적, 공생, 선과 행복. 수수작용은 조화와 평화로 함께 살아가는데 근본이 된다. 이 시간에는 수수작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